누가냐바람에, 네, 오늘은 부처님의 생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딱 1시간으로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정보. 이 책이 작년인가 작년 초판에 우리 종단에서, 종단 도반 예시시라고, 우리 종단에서 만든 쇼핑몰이 있어요. 도반 예시시, 물건 꽤 많습니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요. 거기서 사은품으로 이 책을 만들었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알아야 할이라기보다는 닮아야 할이네요.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종목.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의 생애를 배우는 이유. 그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부처님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가지 덕목인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일곱 가지 교훈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로는 원력으로 살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곳일지라도 안주하지 말자. 모험하고 도전하면 주저하지 말자. 오직 자비심으로 살자. 평생 성실하게 살자. 평생 알아차림을 실천하면서 살자. 평생 내려놓음을 실천하면서 살자. 이 일곱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교재 내용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정리를 했어요. 부처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혹시 강의를 들으셨다면 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될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추앙해야 할 분이 아니라 우리 불자들이 닮아가야 할 스승이다. 다른 종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른 종교, 유일신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런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처럼 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게 약간 불교한 것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성불하십시오. 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성불합시다. 성불합시다가 부처님 됩시다. 라는 뜻이죠. 성불하십시오는 부처님 되십시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는 조주를 수왕에 맞이해야 될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닮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가 어떤 것인지 알고 부처님처럼 사는 길은 무엇일까? 그걸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이 닮아가야 할 스승이다. 바로 이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인도 파트나에 비아르 뮤지엄이라고 있어요. 인도 파트나에는 두 개의 큰 뮤지엄, 박물관이 있어요. 하나는 파트나 박물관, 하나는 비아르 뮤지엄인데요. 파트나 박물관에는 가실 필요가 있어요. 왜? 파트나 박물관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어디서 출토된 것이냐면, 우리 4대성지, 8대성지 다 알고 계세요? 4대성지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눈비니,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 열반하신 코시나가라. 이네 가지죠. 거기에다가 부처님께서 전법 활동을 많이 하셨던 곳, 네 가지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로 라지기름, 왕사성에 있는 라지기름. 두 번째로 슈라바스티, 주원정사가 있는 슈라바스티. 세 번째로 바이샬리, 부처님께서 사랑에 맞지 않았던 공화국. 바이샬리라고 있어요. 대샬리라고 많이 나오죠? 대샬리.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천불화연의 기적을 보이시고 나서 화강하신 곳, 쌍카샤. 이네 군데를 포함해서 8대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도 모르시겠어요?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제가 180일 기도를 끝내면은
전기순례를 한번 할 거예요. 네, 인도 전기순례를 할 텐데요. 이제 같이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 빠뜨나에 있는 빠뜨나 박물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는데 어디서 출토된 것이냐? 바로 바이샬리에서 출토된 것입니다. 바이샬리에서 출토된 부처님 진신사리가 빠뜨나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그러니까 비아른 뮤지엄하고 좀 이제 다른 더 오래된 박물관이 있어요. 비아른 뮤지엄은 좀 나중에 만들어진 현대적인 박물관이고 좀 전통적인 박물관은 빠뜨나 뮤지엄, 빠뜨나 박물관이에요. 빠뜨나 박물관에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부처님 생애 자체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글자를 하나도 몰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실천하면 되냐? 부처님 생애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그 생애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글자를 몰라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글자를 몰라도 모르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줄라판타카라고. 글자를 몰랐어요. 그분은 부처님 시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중국에도 있었어요. 중국의 일자 무식인데 거의 부처님의 경지에 다다른 분 누구시죠? 육조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 오늘 금강스님께서도 말씀하시대요. 육조 해능스님도 까막눈이었습니다. 평생 글을 몰랐어요. 이거 꼭 글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 생애 자체가 가르침이고 당신의 생애는 당신의 가르침과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침 따로 생애 따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행 일치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부처님은 그게 오차가 전혀 없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생애를 그대로 공부하게 되면은 또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되는 것이 불자들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된다. 우리 대중불교에서 많이 하는 게 바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처가 될 수 있다면 부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부처로 살고 가신 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부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신통력을 크게 쓰실 수 있었던 분이고 도력이 높은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고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많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옆으로 누워서 열반하셨습니다. 오른쪽을 아래로 해서 이렇게 누워서 열반하셨는데요. 그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의 등음봉 스님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서서 열반하셨어요. 그건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건 따라할 수 없잖아요. 뭐 혹시 이제 신통력을 기르거나 뭔가 진짜 특별한 선정력을 갖추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처님께서는 물구나무 서서 가심으로써 아 제자들이 아 저건 나 못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지 않도록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력을 함부로 쓰지 말라. 아예 쓰지 말라라고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 신통력이 본령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신통력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쪽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치중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신통력을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도 신통력을 쓰시는 것을 극히 자제하셨습니다. 신통력은 사람들에게 그게
눈에, 눈이 확 띄게 만들잖아요. 혹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건 사실은 번뇌를 완전히 없애는 게 열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신통력을 쓴다고 해서 열반에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신통력을 써서 남을 속인 사람이 누가 있죠? 대화잣다. 대화잣다 같은 경우는 신통력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열반에는 근처에도 못 갔어요. 네, 부처님은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 해탈 열반을 중시하셨지 신통력을 중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도 신통력을 자제하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당신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배려했던 측면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를 한번 줄거리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가열의 발상통로. 도솔레이사,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품에 들어, 비람강생상, 4월 8일 눈비니의 왕자되어 단생이다. 사문유관상,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고통 아시고서, 너무 어지럽네요. 유성출가상, 2월 8일 성을 떠나 대사문이 되었으며, 절산수도상, 절산고행 이겨내어 범부경기 넘으시고, 수화항마상, 나벌 8일 성도하니 모든 막은 조복받고, 노건전법상, 노갸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쌍림열반상, 2월 보름 복된 날에 대열반에 드시옵니다. 제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태어나신 것은 어떤 것이죠? 이 두 가지입니다. 도솔레이상은 마야 부인이 꿈을 꿨잖아요. 코끼리가 자기 몸속으로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꿨대요. 그거고 비람강생상은 은빈에서 태어나시는 장면, 사문유관상은 사대문을 둘러보시는 장면, 유성출가상은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장면, 설산수도상은 설산에서 고행하시는 장면, 주화항마상은 나무 밑, 어떤 나무예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 노건정법상은 노갸원에서 첫 설법을 하시는 장면, 쌍림열반상은 두구리의 산라나무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는 장면. 자, 이건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도솔레이상 하면은 여러분들은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군대에 들어, 이 가락이에요. 계속 그렇게 가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도솔레이상 도솔천상 꽃길이로 마야부인 군대에 들어, 비람강생상 4월 8일 룸비니의 왕자되어 탄생이라. 사문 유관사왕 사대문을 둘러보고 중생고통 아시고서, 유성출가사왕 2월 8일 성을 떠나되 사문이 되었으며, 서월사한 수도사왕 설산구행이 견내여 범부경기 넘으시고, 동왕마상 나볼 8일 성도하니 모든 막을 주고받고, 노건전법상 루경원의 설법으로 중생구제 시작하고, 땅인 열반상 2월 8일 복된 날에 대열반에 지시었네. 네. 팔상성도, 팔상성도는 여덟 가지 그림입니다. 성도하시는 모습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팔상성도라고도 하고 팔상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팔상성도라고 할 때는 도자 길도자를 쓰죠. 네, 팔상도라고 할 때는 그림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팔상도, 팔상성도라고 해요. 도솔레이상이죠. 도솔천상 코끼리로 마야부인 품에 들었습니다. 마야부인께서, 마야부인이 굉장히 연세가 드실 때까지 애기를 못 낳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사바 세계를 내려보시고는, 어디에 태어나실까?
깊이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살펴보셨어요. 첫 번째로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를 살펴보셨어요.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남성부두를 선택하셨어요. 남성부두는 바로 사바 세계에 이제 여러 가지 대륙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태어나실 생각을 했고, 또 남성부두 안에서도 아주 가운데에 해당하는 인도 아드리를 선택했습니다. 인도 아드리옥 안에서도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를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는 당신께서 그곳으로 가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곳으로 가면 출가를 하기에 용이할 것인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를 아주 큰 나라 마가다국이나 코살라국도 아닌 또 더 아주 작은 약도국으로 가지 않고 그 중간쯤 되는 카필라 바스트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생각하셔요. 부모를 생각해보니까 정반왕, 숫도다나왕, 그리고 마야부인 두 분 다 아주 청정하게 사신 분이에요. 청정하게 사신 분. 그래서 저분의 부모 밑에서 내가 자라게 되면 다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살펴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수명이 10달만 남으셔야 됩니다. 10달 7일. 왜?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이건 전설에 해당하긴 합니다. 부처님을 낳으신 분은 낳자마자 일주일 후에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에 떠나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같이 위대한 분을 탄생시킨 분은 그 자궁에 다른 태아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는 대대로 과거 부처님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부처님을 낳은 후에, 아기 부처님을 낳은 후에 일주일 후에는 돌아가신대요. 그래서 부처님의 호명 보살 시절에 전생에 살펴보시니까 도서철에서 살펴보니까 바로 수명이 10달 7일이 남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또 마야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마야 부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기도 선택을 했어요. 시기는 뭐냐? 당신은 지금 인연상으로 봤을 때 수명이 100세 시대에 태어나게 돼 있대요. 수명이 100세 시대에. 근데 딱 그 부처님께서 오셨던 시기, 지금까지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수명이 100세래요. 수명이 100세. 근데 실제로 100세로 살기 힘들어요. 100세로 살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몸을 혹사시키기 때문에 100세까지 살기는 힘들대요. 근데 원칙적인 수명은 100세래요. 그래서 수명이 100세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론. 첫 번째로는 대륙을 살피셨고, 두 번째로는 시기를 살피셨고, 세 번째로는 나라를 살피셨고, 네 번째로는 부모를 살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야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요. 이건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어요? 임신되었다고 할까요? 부모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나게 됐잖아요. 부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부처님은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시게 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코끼리인데 상아가 이쪽 세 개, 저쪽 세 개, 여섯 개네요. 그리고 흰 코끼리예요. 흰 코끼리를 타고 고명세자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꿈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가서 결국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임신하고는 전혀 다르죠. 근데 다른 종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처녀가 우리 예를 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모 마리아님. 성모 마리아님도
남녀관의 성관계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 아니, 임신을 한 게 아니래요.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계셨죠? 부처님도 그러셨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전설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임신을 하셨고, 두 번째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카필라바 주지에서는, 아기를 낳을 철이 되게 되면은, 친정집으로 가요. 친정집으로 가서 아기를 낳는 풍습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카필라바스와 골리아족, 성가족과 골리아족은 거의 형제 집안입니다. 더 위쪽에서 내려올 때, 아들 다섯과 아들 넷과 딸 다섯, 그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큰 언니가 나병이 걸렸어요. 흔히 하는 말로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큰 언니만 따로 나중에 숲속에서 살게 됩니다. 바라나시 숲속에 살게 돼요. 그래서 바라나시 숲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바라나시 왕을 만나서 그분들이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게 골리아족의 나라라고 해요. 골리아족의 나라가 세워졌고, 카필라바스는 그대로 그 네 왕자와 네 공주가 결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카필라바스. 그리고 골리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형제 자매간이죠. 근데 대체로 이분들은 거의 석가족 아니면은 골리아족. 이렇게만 혼인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들은 굉장히 우수한 일종의 태양의 후예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종족끼리만 혼인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분들의 통습은 바로 친정집에 가서 얘기를 나누는 것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필라바 시대에서, 골리아족이 사는 곳, 그쪽으로 가는 길에 그 중간에 눈빈이라는 동산이 있었어요. 그 능빈이 동산에서 상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상기를 느껴서 산라나무, 여기는 산라나무처럼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쇼카나무라고도 해요. 아쇼카나무는 무수라고 들어보셨죠? 무수. 없을 무자에다가 근심 무자. 근심이 없는 나무, 아쇼카나무. 아쇼카 대왕은 들어보셨죠? 아쇼카 대왕 이름이 같습니다. 그 아쇼카나무라고도 합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제 생각에는 산라나무에 가깝게 그려진 것 같아요. 아소카나무는 조금 이 모양이 약간 다르거든요. 어쨌든 나뭇가지를 붙잡고 아기를 낳게 돼요. 그때 두 천신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뭐 천신같이 보이는 사람은 잘 보이진 않는데, 두 천신이 도와줬다고 해요. 두 천신이 누구죠? 범천과 제석천. 범천과 제석천이 도와주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물줄기 두 개가 내려왔어요. 하나는 차가운 물, 시원한 물, 하나는 따뜻한 물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내려와서 뭘 했겠어요? 아기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어요. 그래서 착 목욕을 마친 왕자님이 바로 옷을 입으셨네요. 바로 옷을 입고 태어나셨나봐요, 아무래도. 바로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셨대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실 때마다 뭐가 피어났네요. 연꽃이 피어났대요. 연꽃이 피어났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사자후를 외치셨대요. 뭐라고? 현상천하 유화족전 삼계 개구 아당안지. 남방에서는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내가 가장 존귀하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가 가장 존귀하다고 이야기했어.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래서 내가 가장 존귀하다는 것은 그냥 독불 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요. 여기서 나는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 중에서도 깨달은 인간. 깨달을 인간. 그래서 이렇게 외치신 이유는, 당신께서 큰 원력을 갖고 오셨잖아요.
바로 중생인 구제에 대한 큰 원력을 갖고 오셨어요. 중생 구제를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리라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된 바로 그 부다는 인간 중에 인간을 넘어서서 신들보다도 위대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천상은요, 천은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들과 인간 중에서, 그러니까 천상은 신에 해당하고 천하는 인간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이나 다른 모든 동물, 생명체. 그래서 모든 생명체 중에서 가장 존귀하다. 누가? 깨달은 인간이죠. 근데 깨달은 인간은 누가 될 수 있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선언이 인간 선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도에서는 그동안은 신이 항상 중심에 있었지 인간이 중심에 있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힌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항상 신이 중심이에요. 네, 부처님께서 비로소 인간이야말로 오히려 중요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 부처님의 탄생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탄생계 속에서 들어있는 게 뭐냐? 바로 원력이에요. 원력. 그런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탄생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 장면은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 이전에 또 한 가지, 우리도 얘기도 칠판을 하나 더 놔두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만 하시면 지루하잖아요. 가끔 칠판을 한번 써야 되는데. 부처님의 생애 속에서 지금 사문유관상, 우리 출가의 계기는 사문유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출가의 마음을 낸 것이 그 이전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할 가능성을 내 보인 사건, 그건 바로 용경제 때에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었던 경험이에요. 그것도 문헌에 따라 약간씩 나이가 다릅니다만, 약간 설득력 있는 것은 12살 무렵인 것 같아요. 12살 무렵에 부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대신들과 함께 농경계를 갔어요. 농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왕과 대신들이 농사를 함께 짓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나라는 카필라바스들은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꾼들과 농민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대통령이 논밭에 가서 농사 짓는 모습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뭐, 벼베기 하는 데도 가고, 뭐 심는 데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들이 어디로 가죠? 시장이나 산업 현장으로 오히려 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때 박정희 시대에 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농업국가였어요, 사실상. 그래서 농민이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한다는 마음을 보여주려면은 농촌으로 가서 실제로 농사 짓는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공업이나 상업 쪽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이런 쪽을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하여튼 부처님의 아버님도 역시 농사 현장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쟁기지라는 곳으로 가요. 실제로 그 아버지도 왕도 직접 쟁기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금쟁기를 하고 그 다음 대신은 뭐 은쟁기를 하고 막 그랬다고도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쟁기지를 합니다. 근데 그 쟁기지라는 장면을 보고 왕자가 12살 왕자니까 아직 어려서 그 직접 현장에 참여하진 않고 구경만 했던 거예요. 구경을 했는데 쟁기질 할 때 보신 날이 땅을 착 갈면 땅을 뒤집으면 땅 안 흙에서 뭐가 나오죠? 벌레들이 나와요. 벌레들이 뽈뽈뽈뽈 기어나옵니다. 기어나오는 벌레를 하늘에서 날아온 애들이 있어요. 새가 와서 탁 쪼아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시타르타 왕자 시타르타가 깊은 슬픔에 빠져요. 아니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혀야 하나?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나? 강한 것의 먹이가 되어야 하나? 그게 너무나 서글펐던 거예요. 혹시 시타르타라는 뮤지컬 보신 적 있으세요? 응? 보신 분도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 뮤지컬 시타르타에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태어나 다르게 사는 건지 다르게 살아서 다르게 태어나는 건지 그런 노래를 부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이 다 삶이 다르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사실 잘나냐 못느냐 못났느냐는 각자의 다른 눈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늘 분별하면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부유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서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뮤지컬에서는 무한한 슬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다르게 태어나서 다르게 사는 거냐 또는 다르게 살아서 다르게 태어나게 되는 거냐 그걸 깊이 고민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2살 무렵에 그걸 보고 진짜 왜 약한 것은 강한 것에게 먹혀야 되느냐 그걸 깊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관악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걸 깊이 한 가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참고하다 보니까 선정이 들었어요. 깊이 선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선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선정에 들어서 왕자 시타르타가 앉아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그 앉아있을 때는 그 나무 그림자가 있어요. 나무 밑에서 앉아있었습니다. 그 나무 이름이 잠부나무였어요. 잠부나무 밑에서 앉아서 전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딱 그늘이 왕자에게 비쳤어요. 근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림자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설에 따르면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는 그대로 있었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자는 계속 그늘을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도다나 왕이 오늘 쟁기질을 마치고 와서 왕자를 딱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러워 보인 거예요. 12살 나기만 아직까지는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그때 수도다나 왕이 그 모습이 너무 성스러워 보여서 거기에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응?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를 하고 있더래요. 이분은 위대한 성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때 이미 부처님은 깨달은 모든 사람이었고 당연히 출가가 사실 예정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달음을 얻을 때도 그 시절에 그 선종에 들었던 경험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고행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두 가지 가장 유용한 방법 명상과 고행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바로 12살 선정에 들었던 그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출가는 사문유관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28살 무렵에 처음으로 외출을 하셨다고 해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죠. 처음으로 외출을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동대문으로 가서 노인을 만나요. 노인을 만나서 노인이라는 것이 있구나. 늙음이라는 게 있구나. 성 안에 있을 때는 늙음을 몰랐대요. 그리고 동대문 다음에 남대문으로 갑니다. 남대문으로 가서는 바로 병자를 만나요. 인간이란 병에 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돼요. 이 병이라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고요. 서대문으로 가서는
장례식장, 장례식, 죽은 시체를 봅니다. 죽은 시체가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죽음의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대문을 단착하고 나서 시다르타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아, 노병사라는 것이 모든 생명체에게 상존하고 있구나. 그 고통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니.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깊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문 하나가 남았죠? 네, 북대문으로 나갑니다. 북대문으로 나가서 누구를 보느냐? 출가 사문을 만납니다. 출가 사문을 만나서 출가 사문이 아주 우젓하게 지나가니까 그분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저는 노병사의 문제, 늙음과 병든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렇게 유행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가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라고 스님께서 시다르타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완벽하게 출가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의 아들이 태어난 날, 당신이 아들이 태어난 날, 아들의 이름을 장애라고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장애, 라울, 라울라라고 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인도에 라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라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당신의 출가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라울이라고 졌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울 많거든요. 지금도 많이 라울이라는 이름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에서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걸 장애라고 부처님께서 출가에 장애라고 그렇게 진 것은 약간의 추측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떠난다 하더라도 후계자는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떠나도 라울라가 왕위를 계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더 홀가분하게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라울라가 태어난 날 그날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성을 넘어서 여기 사모님 관상이고 이렇게 성을 넘어서 가요. 성을 넘어서 가고 있는데 성을 넘어서 가는데 우리 초기 불교의 경전이나 뭐 주석대에는 성을 넘어서 가시는 게 아니고요. 성을 넘어서 안 가십니다. 성문 앞으로 쫙 가십니까? 성문이 쫙 열려요. 그 성문은 누가 열어줬을까요? 네, 천신들이 열어준다고 나옵니다. 천신들이 성문을 열어줘요. 자연스럽게 성문으로 나가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믿으세요? 성을 넘어서 성문으로 네,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을 넘어서 출가했다는 게 좀 더 극적인가요? 그래서 유성 출가상 하면 너물유자예요. 성을 넘어서 출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밑에 성입니다. 이 말이 엄청 진짜 대단한 이 장애물 선수 같아요. 우리 경마장에 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성을 그냥 훌쩍 뛰어넘잖아요. 성이 아주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성을 훌쩍 뛰어넘어서 출가를 하셨어요. 출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산에서 출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부처님께서 수행하셨던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설산이 아니에요. 신산이에요. 신산. 그래서 아마도 우리 경전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신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산 하면 설산 아니에요? 그래서 설산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해요. 설산 하니까 또 나중에는 설산 하면 히말라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로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인도의 많은 산들은 히말라야 자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히말라야 자락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제법 떨어져 있고요. 그 산이 약간 돌, 큰 바위라고 할 수는 없는데 돌들이 돌무더기가 많아요. 근데 그 돌들이 멀리서 보면 좀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설산으로 바꿔버린 게 아닌가. 지금은 그걸 붕괴스왈인데 한자로 오면은 전정각산이라고 합니다. 전정각산. 정각을 이르기 전에 계셨던 산이라는 얘기예요. 전정각산. 설산 수도상. 뭐, 설산에서 보행하셨다고 하는 게 좀 더 뭐, 극적이긴 하네요. 여기는 수왕마상. 보리수나무 아래. 지금 금강자, 여기 있는 지금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대지의 여신이 지금 물을 붓고 있잖아요. 지금 코끼리나 이런 이 친구, 지금 새파랗게 생긴 친구, 이 친구는 마왕이에요. 마왕 파티아스, 마라 파티아스. 파티아스가 부처님께 도전을 합니다. 마라 파티아스는 바로 우리들의 악을 먹고 살아요.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먹고 사는 게. 마라가 대략 어떤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불안할 때 어디로 가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법당에 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무당집을 찾아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쪽 비슷한 것이 마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일. 이것이 마라가 생각해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어서 모두들 전국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부처님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아?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계속 위협합니다. 부처님은 계속 위협해서 당신은 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예요. 당신도 이제 그 집에 가서 부인도 마누라도 좀 챙기고 자식도 챙기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조심하시오. 당신의 군대는 전부 권태와 욕망과 분노,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 내 군대인데 그것들은 곧 산산조각 날 것이오. 그동안 과거에 당신이 조금 지은 선업으로 지금 마라가 되어서, 제법 힘센 존재인 마라가 되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것 오래가지 못하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의 선업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제 입으로 나의 선업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선업, 당신이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겠죠? 한번 증명해 보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대지가 이를 증명하리라 라고 이수인을 하셔요. 한 손으로는 선종인을 맺고 한 손으로는 대지를 가리킨 거예요. 바로 이 자세입니다. 이게 선종인이잖아요. 선종인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선종인 자세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대지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바로 선정인이에요. 선정인. 항마 촉진이라고 합니다. 마라를 항복시키고 촉진, 대지를 가리켰다. 그래서 항마 촉진입니다. 이렇게 항마 촉진 자세를 딱 취하니까 그때 대지의 여신이 나타난 거예요.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키고 대홍수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의 군대가 혼비백산에서 물러갔다. 마왕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래서 마라를 항복시켰다. 수와 항마상이에요. 여기는 다섯 비구. 이 다섯 비구는 누구냐면요. 부처님께서 고행하실 때, 아까 설산이라고 나와있죠? 그 고행할 때, 부처님을, 시다르타를 열심히 시봉하던 다섯 명의 비구가 수행자가 있었어요. 이 수행자가 부처님께서 나중에 고행을 포기하고 수다타에 유미죽을 얻어 드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 다섯 수행자가 실망해서 떠나버려요.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녹야원으로 갔어요. 바라나시 근처에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당신의 설법을 가장 먼저 할 곳을 바로 녹야원으로 설정하고 이 다섯 비구에게 설법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음을 얻은 이는 교진녀 꼰단냐라고 하는데 꼰단냐하고 두 번째로는 바빠바띠야 뭐 이름이 좀 이상합니까? 바빠바띠야 세 번째로는 아싸지 마나 이렇게 다섯 명의 비구들이 모두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이제 이어서 정식으로 출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섯 명의 비구들과 부처님과 합쳐서 일종의 교단이 형성된 거예요. 처음으로 승가가 형성된 겁니다. 이게 바로 노건전법사. 녹야원에서 법의 바퀴를 굴렸다. 그래서 노건전법사입니다. 여기는 부처님 두 발이 나와 있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마하가섭 존자예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이렇게 관에 이제 법체를 안치를 했는데 밑에 장작을 외놓고 불을 붙이려고 해도 불이 붙어지지 않은 거예요. 불이 안 붙어요. 왜 안 붙었을까요? 바로 마하가섭 존자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하가섭 존자가 저 먼 곳에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임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오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느냐? 천신들은 알고 있어요. 천신들이 알고 있으니까 천신들이 지금 마하가섭 존자가 오고 있는데 오기 전에 이게 다비시기를 끝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말라족의 장례위원들이 불을 붙여도 계속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 7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7일장이 됐어요. 그래서 7일째 마하가섭 존자가 도착하셨어요. 도착해가지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려고 딱 하니까 두 발이 쑥 튀어나왔대요. 두 발이 딱 튀어나와서 마하가섭 존자가 그 발에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마하가섭 존자와 더불어 500명의 제자들도 함께 온 500명의 제자들이 다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다시 발이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불을 붙이려고 해도 안 붙었는데 불이 저절로 붙어서 다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어쨌든 나중에 초기 경전에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마하가섭 존자가 와서 부처님의 발에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뭐 관뚜껑을 열었단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발에 예배했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관뚜껑을 열었든지 아니면 관뚜껑을 닫지 않았든지 뭐 그랬을 것도 같고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초기 경전에는 초기 빨리어 경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대승 경전 쪽으로 오면은 이게 좀 더 신화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정기 나중에 여러 가지 부처님의 정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렇게 두 발을 보이시는 걸로 나와요. 네, 이게 쌍림 열반상. 쌍림은 두 그루의 산란나무 밑에서 열반에 이르셨다라는 뜻이고요. 아, 그래서 여기까지 부처님 생일을 아주 간단하게만 줄거리만 읊어드렸어요. 그래서 일곱 가지 닮아야 우리가 닮아야 할 부처님의 일곱 가지 덕목은 잠시 10분간 휴식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